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훈 대리와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8월 3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아침에 있었던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 때문에 우리 시장도 빠지고 어제 미국 시장도 빠졌는데 예전 2011년 8월에 비해서는 좀 마일드한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뭐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이 정도면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주요 지수 다 하락했습니다. 다우가 한 1% 정도, S&P 500이 1.4%, 나스닥이 2.2%,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8% 빠지면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어제 섹터별로 보시면은 좀 강세를 보였던 섹터, 좀 잘 버텼던 섹터는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필수 소비재가 0.3%, 헬스케어가 한 0.1% 정도 상승을 했고 이외에 다른 업종들은 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IT 섹터인데 2.6% 하락했고 커뮤니케이션도 네. 한 2.1%, 자유 소비재 마이너스 1.8% 하락하면서 이런 대형 기술주가 들어있는 섹터들이 좀 약했던 것 같고요. 어제 유가가 또 한 2.3%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섹터도 한 1.3% 정도 하락을 하면서 네, 헬스케어랑 필수 소비재 이외 다른 업종들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헬스케어와 필수 소비재는 플러스를 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빅테크들도 보니까 크게 빠진 거는 엔비디아랑 뭐 반도체 쪽 좀 빠진 것 같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쪽은 뭐 양호하게 한 2.5% 정도 네. 그렇게 하락했네요. 그러니까. 네, 대체로 빅테크 쪽에서도 한 1, 2% 정도씩 다 하락을 했습니다. 네. 엔비디아 마이너스 한 4.8% 좀 많이 빠졌고요. 또 다른 반도체 쪽 보시면은 TSMC가 마이너스 2.7%,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3.7%, AMD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최일원 상무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네. 어제 그 실적 발표하고 시간 외에서는 한 3% 정도 오르고 있었었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7% 하락을 했습니다. 시간에 상승을 했던 걸로 네. 비하면 거의 뭐 10%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그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외에 뭐 다른 업종들도 대체로 보시면 다 또 하락을 했는데요. 자동차 쪽에서 보시면 루시드가 마이너스 5.2%, 리비안 마이너스 5.1%, 포드 마이너스 2.8%, GM 마이너스 1.9% 정도 다 하락했습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리오프닝 쪽, 뭐 CCL이나 델타, 라스베가스, 샌즈 다 1, 2% 정도씩 하락했고 에어비앤비도 한 2.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 외에 뭐 금융이라든지 에너지 대체로 다 한 1, 2% 정도씩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필수 소비재는 헬스케어 이쪽은 약간 강보합 정도 그래서 좀 버티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카콜라나 뭐 P&G나 월마트 예. 이런 거는 플러스를 내서 네. 끝났다 그죠? 약간 방어 섹터니까 네. 도망가는 방어주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고요. 예. 이 와중에도 52주 신고가들이 그래도 11개나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11개 종목 52주 신고가 났는데 시가총액이 다 작은 종목들 위주입니다. 가장 큰 게 캐터필러 시가총액은 147빌리언 정도 나왔고요. 뭐 대체로 산업재, 자유소비재, 금융 등등인데 네,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금리 쪽 보시면은 10년물 5BP 정도 오르면서 4.08% 기록했고 네. 2년물은 2BP 정도 빠지면서 4.88% 기록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소폭 다시 올라가면서 102.6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8월 달이 통계적으로도 좀 조정을 받는 달이고 거기다가 최근에
미국 시장이 뭐 다우가 뭐 13일 연속 올랐다 뭐 이런 식의 약간 다소 좀 과열된 분위기에서 빅테크들 기업들의 PER도 어느 정도 좀 약간 30배가 넘어가면서 목에 찬 느낌이 있을 때 그래서 약간 울고 싶을 때 뺨 한번 때려준 네, 그런 느낌인 거고요. 2011년 8월 달에는 한 나흘 동안에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 뭐 20% 가까이 급락을 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조정은 나오지 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면 아래에서 먼저 특징 종목 실적 발표 있었던 기업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HC, 크래프트 하인즈인데요. 어제 주가는 장 전에 실적을 발표했고 주가는 1.23% 상승했습니다. 일단 매출액과 EPS 모두 컨센을 상회하는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고 매출액은 약 한 3% 정도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오르가닉 레비뉴라고 해서 기업 자체의 매출 성장률인데 이게 한 4%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오르가닉 볼륨 그러니까 총 그 판매된 볼륨 자체는 마이너스 7% 감소를 했습니다. 이쪽에서도 아마 가격 인상을 하면서 매출은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었지만 매출은 약간 좀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GPM은 34%, OPM은 21% 기록을 했고 지역별로도 보시면은 북미 쪽에서 5.1 빌리언 정도가 나왔는데 YY로 0.8% 약간 증가했습니다. 근데 인터내셔널 쪽에서 1.64 빌리언 나오면서 YY로 8.5% 또 이 해외 지역 쪽에서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 쪽에서는 이 올가닉 세일즈 자체의 매출이 한 4%에서 6%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가이던스를 줬는데 거의 컨센서스와 부합하는 수준으로 기록을 했고 EPS 같은 경우도 2.83에서 2.91 주면서 컨센과 대체로 부합하는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코멘트 쪽에서는 2분기 미국의 매출은 부진했지만 인터내셔널 이 해외 쪽은 긍정적이었다 이런 성장이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한다 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제 약간 필수 소비재 이런 섹터가 좀 강했었던 것 같고 크래프트 하인즈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가이던스도 잘 주면서 1% 넘게 상승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좀 익숙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엘프라는 그 미국의 화장품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은 한 7.3빌리언 정도 되고 있고 어제 종가 기준 133달러, YTD로 141% 상승을 하고 있고요. 12개월 포워드 PR 기준 53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계연도로 24년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은 216밀리언 달러, YY로 76% 성장을 했고요. EPS는 1.1달러인데 컨센서스가 56센트여서 EPS 쪽에선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GPM 매출 총이익률은 71%, 그리고 회사의 판관 비율은 한 43%,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2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 매출과 EPS 모두 크게 상향 조정시켰는데요. 매출을 기존에 705밀리언에서 720밀리언 전망을 했었는데 이번에 792밀리언에서 802밀리언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컨센서스가 730밀리언이었습니다. 또 크게 상회했고 EPS 같은 경우도 2.19에서 2.22달러로 EPS 또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CEO 코멘트에서는 18개 분기 연속 순매출 성장과 시장 점유율이 상승했다. 18개 분기 연속 빠르게 성장했고 거래되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거래되고 있는 소비재 관련 기업들은 약 한 274개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5개의 기업만이 분기당 평균 2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엘프 뷰티라는 회사가 그 5개 기업 중 하나이다 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여기 뭐 사진 보시는 것처럼 그 팩트라고 하네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색조 화장품 그리고 화장품 눈썹 제품 기초 선크림 등등등 이런 게 다 있는데 미국에서 사시는 분한테 들어보니까 되게 유명한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마케팅 쪽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쪽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회사가 뭐 빠르게 성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뭐라고 하냐 약간 MZ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서 되게 유행을 하는 화장품 브랜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ELF 플러스 14.33 돼 있길래 네. 이거는 무슨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는 두 배짜리 인버스, 오버스 펀드 뭐 그런 건가 ETF 그런 네. 거 생각하면서 봤더니 이 면세점에서 본 것 같긴 해요. 아, 예. 예, 본 것 같기도 하고 보통 비행기 타고 다닐 때 비행기 안에서 네. 듀티 프리 샵 해가지고 그 네. 책자 안에서도 본 것 같기도 한데 야 근데 뭐 어마어마한 매출 성장이 일어나고 18분기 연속 성장했다 이런 거 보니까 네. 옛날 LG생활건강 한참 잘 나갈 때 네. 예, 계속 LG생활건강도 그죠? 꽤 오랜 기간 연속 상승했었잖아요. 저희가 알기로 그 시점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어떤 구간에서 10년간 매출과 이익이 계속 늘어난 기업들 중에 그 코스피 200 기업들 중에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네이버하고 LG생활건강이었습니다. 아, 네이버도 포함됐었군요. 예, 예. 그러니까 최소 10년 동안 LG생활건강이 계속 주가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냥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이었는데 10년이면 곱하기 4면 뭐 40분기 뭐 예, 그럴 테니까 예. 그죠? 근데 회사가 네. 예. 상장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6년 9월 한 말쯤에 상장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전체 주가 상승률은 한 4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렇게 오래 안 됐고 그러네요. 상장하고 이후로 계속 좀 성장을 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19년도까지는 질질 좀 예. 흘러내리다가 반등하다가 코로나 때 한번 확 꺾였지만 그 네. 이후로 가파르게 올랐고 예, 22년 작년에도 상반기에 주가 조정이 있었지만 네. 하반기에 어떤 회사보다도 빨리 반등이 들어가면서 전고점을 돌파했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네. 공부를 또 한번 해봐야 네.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퀄컴입니다. 어제 한 2% 정도 넘게 하락을 했고요. 시간 외에서는 한 6, 7%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년도 23년도 3분기 매출액은 8.44 빌리언, YY로 23% 감소를 했고요. EPS는 1.87 나오면서 컨센서스 1.81을 소폭 상회했습니다.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이 1.8 빌리언 나왔는데 YY로 52% 감소하면서 약간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렇네요. 네, 영업이익률은 22%를 기록을 했고 아래 사업부별로 좀 나눠서 보시면 QCT라고 하는 사업부인데 이게 7.2 빌리언 나오면서 비중도 가장 큽니다. 네, 이 비중 가장 큰 사업부가 YY로 매출액 24% 감소를 했습니다. 이 사업부는 반도체나 하드웨어, 핸드셋, 칩셋 등등을 하는 사업부인데 여기서도 한번 발라서 보시면 핸드셋 모바일 쪽인데요. 여기에 5.3 빌리언 나오면서 YY로 25% 매출 감소를 했고 또 차량용 오토모티브 쪽에서는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434 빌리언, 전년 대비 13% 증가했고 또 IoT 이쪽에서 매출은 1.5 빌리언 나오면서 YY로 24% 또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이쪽이 좀 부진했었던 것 같고요. 또 QTL이라고 하는 라이선싱 부분인데 이쪽에서도 1.2 빌리언 나오면서 YY로 19% 매출 감소했습니다. 회사 코멘트 쪽 보시면 현재 침체된 스마트폰 산업에 있다. 23년 휴대폰 출하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 중국의 회복이 생각보다 느려서 이 핸드셋 유닛, 그러니까 휴대폰 팔리는 게 이 올해는 높은 한자릿수를 전망을 한다라고 합니다. 회복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고객들은 휴대폰을 사거나 이럴 때 신중하게 구매를 고려 중이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퀄컴 쪽에서는 클라우드 서버가 아닌 스마트폰 AI 모델을 실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향후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퀄컴 쪽에서도 나중에 AI 관련한 칩셋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매출별로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브레이크다운 준 게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역시 반도체 핸셋 이쪽은 좋지 않는데 오토모티브 쪽은 예, 확실히 좋네요. 그죠? 예. 예, 그동안 우리가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쭉 공부를 해보면 확실히 뭐 예, 자동차 쪽 NXP 반도체라든지 온세미컨덕터 예,
쪽에서도 자동차 쪽을 되게 좋게 전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예, 좀 일라인하게 일맥상통하게 공통된 특징이니까 네. 확실히 이 전장 쪽이나 자동차 쪽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 신용 등급 강등 내용은 또 최로 상무님께서 준비를 해주셔서 저는 생략하고 어제 발표된 그 비농업 고용 지표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어제 비농업 고용 지표가 32.3만 건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19만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사진 1번에서는 ADP 비농업 고용 추이이고요. 요번에 사진 2번 보시면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상품 쪽과 서비스 쪽으로 나눠집니다. 상품 쪽에서 고용이 2만 1천 건 나왔습니다. 여기 Natural Resource and Mining이라고 해서 천연 자원 이쪽에서는 한 4만 8천 정도 고용이 증가했는데 반면에 제조업 쪽에서는 마이너스 3만 6천 나오면서 네. 제조업 쪽에서 크게 감소했고 5개월 연속 일자리가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쪽이 좀 금리에 민감한 쪽이라고 하면서 5개월 연속 제조업 쪽에서 일자리가 감소를 했고요. 아래 서비스업 쪽 보시면은 30만 3천 건 증가를 했습니다. 쪽에서 뭐 트레이드 인포메이션 등등등이 있는데 제가 여기 사진이 약간 잘린 것 같은데요. 여기 아래에 하스피탈리티, 레저 앤 하스피탈리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사진이 좀 잘렸는데 그쪽에서의 고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겠네요. 예, 그쪽에서 고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 23만 건 되겠다, 그죠? 예. 그 정도.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제가 빠르게 숫자를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레저 앤 하스피탈리티가 이미 20만 건, 20만 네. 1천 건 나왔고요. 에듀케이션 앤 헬스 서비스가 12,000 건 그리고 기타 서비스 이쪽이 24,000 건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하스피탈리티가 20만 건 이상 나왔다.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진 3번 보시면은요. ADP 비농업 고용 임금 상승률입니다. 여기서 임금 상승률이 나오는데 서비스 프로바이딩 쪽에서 보시면은 레저 앤 하스피탈리티 이쪽의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7.2% 정도 되고 있고 이외에는 한 6%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에 사진 4번 봐주시면은 이게 작년 3월달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았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사진 3번과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맨 위에 레저 앤 하스피탈리티가 작년 3월에는 거의 17%였는데 그러네요. 지금 7.2%까지 임금 상승률이 둔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레이드 앤 트랜스포테이션 이때 가장 높았을 때가 한 8.8%였는데 현재 기준 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이 임금 상승률 고점 이후로 계속 임금 상승률 둔화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ADP의 이코노미스트 넬라 리처드슨이라는 분이 경제는 예상보다 좋고 건강한 노동시장은 가계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 일자리 감소 없이 임금은 계속 둔화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자리 실업률이 계속 낮은 상태로 또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임금 상승률은 계속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렇지만 작년 3월 달에도 레저 앤 하스피탈리티 이쪽이 임금 상승률이 17%였는데 네. 지금도 7% 네,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임금 상승률이 이제 100만 원 받던 분들이 116만 9천 원, 네. 117만 원을 받게 됐는데 거기서 올해 또 곱하기 1.07 네. 해가지고 네. 그죠? 또 임금이 늘어나니까 레저 앤 하스피탈리티 이쪽은 뿐만 아니라 다른 네. 쪽도 뭐 6% 계속 복리로 네. 지금 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라서 한편으로는 임금 고용의 노동 비용이 좀 부담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임금이 올라간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는데 맞습니다. 물건 값이 8% 10% 정도 올라간 거에 가격 저항이 없는 이유가 소득이 그만큼 예. 많이 올라서 가격 저항이 없는구나 뭐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좀 들어요. 약간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네. 뭐 미국은 선순환이 좀 계속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보통 소비가 이제 확 꺾이고 경기 침체가
올려면 이 고용 쪽이 실업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실업률이 높아지다 보면 임금 상승률도 거의 뭐 사람을 자르는 와중에 뭐 임금 상승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소득, 물가는 올라갔는데 실질 소득이 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위축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 임금 상승률을 보니까 이 소비 위축이 안 나타나겠네요, 보니까. 네. 이어서 저희 사장님 자료. 아시다시피 어제 아침에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인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로 강등을 하면서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증시가 영향을 받았는데요. 2011년하고 2023년 관련해서 그 강등하게 된 팩트하고 요인하고 주식시장 여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실적하고 그 PE 그리고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런 정도로 중요한 팩트별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아, 2011년하고 2023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1년에는 예, 신용평가사 S&P가 8월 5일 금요일 날이더라고요. 8월 5일이었어요? 예, 8월 5일 금요일 날이었고요. 금요일 날 미국 시장 충격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8월 8일 월요일 날부터 충격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그때 이제 그때도 이제 무디스사가 S&P가 미국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로 비슷하게 강등을 시켰고요. 그때 당시 2011년 5월 16일에 미국 정부 부채 한도가 이미 도달한 상황이었고, 8월 2일 날이 정확하게 엑스데이트였는데요. 엑스데이트라고 하면은 미국 정부의 잔고가 바닥나는, 그래서 실질적인 네. 디폴트 상황이 네. 되는 시점이 8월 2일이었는데요. 그때 모든 그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8월 1일 날 아슬아슬하게 그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네. 그게 8월이었나요? 예. 저는 7월 중순이나 7월 말쯤이었나 했더니, 예. 그러면 8월 1일 날 타결이 됐습니다. 예. 엑스데이트 바로 전날이 타결됐습니다. 예. 엑스데이트 전날 바로 타결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제 이제 현지 시간으로 피치사가 그 AAA에서 AA+로 강등을 했고, 5월 24일 피치사가 이미 경고를 했었습니다. 했었죠. 예,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편입을 했고, 이번에 부채한도 협상 타결 이후에 몇 달 지나서 신용등급을 강등해서 약간 뒷북인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 강등 요인으로 밑에 바로 살펴보면은 부채한도 협상 리스크 해소에도 불구하고 협의 과정에서 정치적 교착 상태가 진행됐었고, 해결 과정에서 신뢰가 악화가 됐고, 향후 3년간 재정 악화 예상 등으로 지속적인 부채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소비 및 기업 투자가 둔화되고 될 것이고, 긴축적인 신용 조건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게 한 11장 정도 되는 원문이던데요. 요약하면은 요 다섯 가지로 신용 등급을 강등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치의 GDP 성장률 전망은 올해 23년에 1.2%로 전망을 했어요. 특이하게 다른 IB들 쪽에서 한 올해 1.6%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피치사는 1.2%로 조금 낮게 보고 있고요. 2024년은 0.5% 정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성장률 자체가 낮아지고, 정치적 리스크가 이런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제도가 있는 한 계속 그런 노이즈를 만들 거고,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건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좀 새삼스럽게 써놓은 얘기 같고요.
소비하고 기업 투자 둔화. 이제 소비는 미국 시장이 좀 견조하고요. 기업 투자도 요즘 미국에서 백 투 아메리카 해가지고 그 반도체나 2차전지, 전기차 이쪽에 이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를 지난 GDP 발표에서 확인을 했는데 좀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신용 조건이 긴축적이다 보니까 성장률 둔화될 거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럼 2011년에 S&P가 신용등급 강등할 때는 왜 그랬냐, 이거에 대해서 요인을 보면은 재정 긴축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정치적 리스크 요출, 요거는 비슷한 요인이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좀 특이했던 게 의회하고 정부가 합의한 재정 긴축안은 긴축안이 S&P가 제시한 규모를 하회했다 이렇게 됐는데, 합의안은 2.1조 달러고요. S&P가 제안한 거는 4조 달러. 그래서 S&P가 좀 더 강하게 긴축을 하라고 제안을 했는데 실제로 합의한 거는 2.1조 달러라서 그 차이가 있었다. 이런 요인들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여파, 이 부분이 좀 그 2011년에 좀 굉장히 그 다이나믹 했는데, 미국하고 한국만 보면은 2011년 그 S&P 500 기준으로 7월 22일 날 고점이 1345포인트 였는데 2011년 8월 10일 1099포인트까지 하락하면서 16.7%가 고점 대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8월 10일까지 며칠 안 되잖아요. 8, 9, 10. 3일간 21.2% 하락한 걸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뭐 하루 정도 영향 받았는데요. 뭐 이 영향이 뭐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보긴 어렵지만, 낙폭 자체는 2011년보다 뭐 그렇게 큰 낙폭은 아니었는데, S&P 500이 1.4, 나스닥 2.2, 다우 1, 그리고 코스피 1.9, 코스닥 3.2% 정도 그 첫날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야간 선물 보니까 한 0.13% 정도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 약보합 정도로 우리 시장은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음영 칠해준 부분이 실제로 그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미국 S&P 500의 주가 지수 추이고요. 네. 보면 이제 그 확 빠졌다가 좀 반등 나왔다가 좀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추세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옆에 이제 그 지수는 최근 뭐 1년간 지수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우상향 추세에서 어제 정도 하루 맞았습니다. 뒤에 보시면요, 이 뒤가 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011년 당시 S&P 500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는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12개월 포워드 EPS를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 강도 자체는 굉장히 슬로우했습니다. 그래요? 예. 보시면은 2011년 8월 이후에 이제 그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조금 작용을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자세히는 못 봐서 좀 설명드리긴 그런데, 12개월 EPS 이익 조정치, 이익 추정치의 조정 자체는 그렇게 뭐 가파르진 상황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확 떨어진 것도 아니었고, 완만한 증가세 정도의 기울기를 나타냈고요. 지금은 뭐 다 아시다시피 빅테크가 이끄는 그 시장이고, 그 빅테크에 대한 이 가이드라인이나 추정치가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해 2월 이후로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 추정치 자체가 어떤 기울기를 가지느냐가 주식시장의 그 지금까지의 섹터의 색깔을 바꿔놓느냐, 아니면 주식시장 전체의 기울기에 완만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은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좀 기간 조정을 겪을 것이냐, 이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S&P 500의 PER 자체는 1년 당시에는 쇼크가 있었을 때 10배 초중반까지 떨어졌었어요. 워낙 그 이때 수정치가 어느 정도 스테이블한 상황에서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굉장히 보기 드문 싼 영역까지 진입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10배 초중반이었고 그 이후에 12년 말까지 가면서 한 13배 정도 수준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PER이 좀 낮았다 그죠? 예, 예, 낮았습니다. 왜 낮았을까 뭐 생각해보면 2008년 금융위기가 예. 미국에서 이제 발생한 거다 보니까 예. 그 충격이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는 거고 예. 당시에는 2009년 QE1 했었고 예. 2010년 4반기에 QE2 시작했었고 이때가 이제 QE2가 이제 종료되는 시점이었는데 예. 그 정도로 QE를 해야 될 정도로 미국 경기가 예, 불안불안한 상황이었고 예. 그때 당시 아마 실업률 같은 게 실업률도 여전히 한 7%대 예. 예, 아마 였을 건데 그러니까 경제 자체가 2008년 금융위기 아주 심각한 그 교통사고 당하고 난 다음에 예. 여전히 이제 회복실에서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그런 이벤트는 예. 아무래도 정상적인 체력이 아닌데 또 한 번 예. 가서 때려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영향을 좀 받은 거고 예. 지금은 굉장히 탄탄한 어떤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그걸 예. 이제 지금 우리 최상무님께서 비교해 주시는 예. 것 같은데 예. 네, 좀 더 예. 구체적인 데이터 보면서 예. 계속 해보시죠. 그래서 S&P 500, 포워드 PER을 그때하고 비교해보면 지금은 확실히 좀 높은 상태인데 네. 어제 좀 빠져서 한 19.5배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결국 그 위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이 추정치 자체가 계속 우상향하면은 요 그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PER 수준이 뭐 정당화될 수 있을 거고 오히려 이제 이익 추정치가 더 세게 상향 조정되면은 PER은 내려올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은 과거에 2011년에 하이일드 스프레드 기업의 신용 관련된 크레딧 리스크를 보면은 이때 당시 보면은 레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레벨이 그 신용 등급 강등 이전에도 약 그 낮은 수준에서도 뭐 500BP에서 네. 그 많이 갈 때는 한 890BP까지 갔습니다. 그런데요. 예. 그래서 지금 수준이 그래서 890BP까지 가다가 결국에는 뭐 한 700BP 수준으로 그 2011년은 마무리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추세 자체가 상당히 좀 내려오는 추세고 2022년 작년 피크를 찍었을 때가 550BP에서 지금은 어제 좀 올라서 390BP 정도, 396BP 정도, 396BP를 그 기록을 했는데 그 가장 큰 차이가 이제 기업의 신용 자체가 그때는 굉장히 타이트했고 그러다 보니까 스프레드 자체도 상당히 높게 유지됐고 심지어 뭐 지금 수준에 가장 높았을 때랑 비교해 보면은 두 배 이상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체크해 볼 거는 이익 추정하고 기업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S&P 500에 줄 수 있는 PER 자체도 낮아질 거고 앞에 그 밸류에이션 할 때 목표 지수 자체도 레벨 다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중심적으로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 자체는 제가 볼 땐 그냥 직관적으로 지나가는 이슈일 가능성이 높은데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자 관점에서 유의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 그동안 조금 거침없이 좀 계속해서 올라왔던 지수 자체에 대해서 좀 기간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인지, 아니면 그런 기간 조정의 가능성 하에서 아까 저 전무님께서도 어제 상황 말씀하셨지만은 테크 쪽에서 방어적 쪽으로 좀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모습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건지 한동안 또 지속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좀 투자 관점에서 집중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남궁대리 자료에 보니까 메리츠 증권의 이준우 애널리스트가 코멘트한 걸 가져오셨더라고요. NH 증권 김환 애널리스트랑 거기서는 뭐라고 네. 얘기해요? 대체로 비슷합니다. 대체로 비슷한데 여기서 상무님 결론에서 말씀해 주셨던 거랑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번 강등 이슈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네. 평가를 합니다. 네, 이미 지난 5월 달에 신용등급 강등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미 미리 시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난 11년 7월 당시와 매크로 환경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 국가별 선행지수가 최근에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ISM 제조업 PMI 저희가 했었는데 네. 요것 같은 경우도 최근에 46 바닥 찍고 네. 46.4로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또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 그리고 고용지표 방금도 ADP 말씀드렸지만 고용이 계속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쫄토버거서 최근에 나온 걸 보면은 구인 대비 구직 비율이 아직도 1.61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도 강하다. 그리고 또 반도체 업황 회복 가능성 등 이런 것들이 지난 11년 7월 이때 시기와 그런 매크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신용등급 강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을 한다. 미국의 안정적 펀더멘털 개선 기대에 따라서 일단은 이 두 분은 미국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유지를 한다 라는 코멘트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굉장히 좀 당황스러우실 수가 있는데요. 그때 2011년도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서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정답은 나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차화정 장세였었고요. 그 차화정 장세도 왜 차화정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한 7개월, 8개월 내내 자동차, 정유, 화학 중심으로만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올랐기 때문에 한동안 차화정, 차화정 이런 얘기가 방송에서 거의 6개월 내내 얘기가 됐던 게 바로 그때 장세였고요. 요 2011년 8월 달에 주가가 22% 가까이 확 밀렸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오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 코스피는 박스피가 되고요. 미국은 계속 우상향을 다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2009년, 10년, 11년 이렇게 3개년 연속 영업이익률이 영업이익이 증가하지만 단기 순이익이 이제 꺾이는 게 11년 하반기부터 이제 꺾이게 되고 12, 13, 14까지 계속 이익이 감익을 해요. 코스피는 이익이 감익을 하면서 박스피로 이제 접어들게 되고, 반면에 미국은 11년 지나서 12, 13, 14년도에 애플의 시가총액이 또 세계 1등이 되고 거기서 클라우드라는 또 새로운 혁신이 나타나면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상승을 이어가면서 13, 14, 15년도에 우리는 박스피인데 미국 시장은 계속 우상향하고 실제로 미국의 EPS도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12년, 13년 이후에 코스피의 EPS가 감익으로 들어갔고 그 감익에 들어갔던 가장 큰 섹터는 산업재, 소재가 약해지면서 들어갔고요. 그렇게 되면서 차화정 장세가 2011년 8월달로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고 2011년 8월에서 9월, 10월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11년 하반기부터 시장을 다시 끌어올린 주식은 다시 차화정이 올라갔던 게 아니라 갤럭시 S 시리즈 2010년 11월인가 있었고요.
2011년도 10월 달에 노트라는 새로운 애플과의 그 애플에 대한 반격이었죠. 예, 반격이 있으면서 삼성전자 핸드폰을 세계 1등으로 만드는 그 노트 시리즈가 출시가 되고, 그러면서 2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 13년 초까지 그 박스피에서 삼성전자의 핸드폰에 납품하는 카메라 모듈들 공급하는 회사가 파트로, 옵트론텍 이런 회사가 그 2년 만에 7배에서 10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큰 변화의 어떤 변곡점을 만들어준 게 바로 2011년 8월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앞으로 엄청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위기와 기회에서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어제도 우리 시장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거는 결국 11년 하반기 12년도에 이익성장 모멘텀이 나오고, 예, 매출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은 뭐 신용등급하고 아무 상관없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미국 시장의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QE3가 이제 진행됐던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지만 그 와중에서도 결국은 또 하나 또 특징이 있었어요. 2011년 12년부터 새로운 중국 소비재들이 또 날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멘텀이 시작됐던 것도 11년 12년도였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네, 그런 부분을 보시고, 그때 차화정 장세에서 화학 점유는 11년 8월 달에 꺾이고 나서 지수 자체는 10월 11월 올라가면서 다시 반등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표에 보시다시피. 그런데 화학 점유는 이 반등이 못 들어가고 2011년 10월 달에 저점을 깨는 8월 달 충격의 그 1파 하락에서 2파, 최근에 제가 ABC로 얘기했었는데 B파 소폭 반등 들어오다가 오히려 C파 하락이 나오면서 2011년 10월, 11월, 12월 달 추가 하락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락 조정에서 포트폴리오를 잘 정비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가 생길 때마다 가끔씩 예, 저희 회의할 때마다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민함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